아니 근데 왜 그랬냐면은 아니 또 하이빅스빈 안 하고 이렇게 톡톡 두드기만 했는데 안 되는 거야. 하이빅스비 하이빅스비 와씨 뭐야 이런 거 보고서 희열을 느껴 오빠? 어? 귀여워서. 아, 아 근데 뚜껑 열기 너무 더운데 뚜껑 열까요 형들? 갈 때까지만 열까? 뚜껑을. 근데 여자는 진짜 뒷모습인 것 같아. 뭐야? 어떤 뒷모습이 좋은데? 엉덩이 꽈! 아. 뭔지 알지? 그니까 힙업 돼가지고? 어.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 그런 거랑 운동 엄청 해야 되잖아. 운동한 여자 만나보고 싶어. 운동한 여자? 많지? 운동한 여자도 많아. 운동 좋아하는 여자도 되게 많던데? 헬스 하는 여자. 응, 헬스 같은 거. 아, 쟤 같은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오리 언니, 오리 언니도. 아, 오리는 너무 육덕이야. 지방이 너무 많아. 아니야,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막말, 아이, 뭐야. 저기 뭐야. 그렇게 화면에서처럼 안 나오던데? 말랐던데? 근데 이번에 살 많이 뺐더라. 아, 그래? 어. 옛날에는 좀 그랬나? 통통했나? 아니, 화면에서는 근데 엄청 크게 나와. 그러니까 언니가 키도 클 것 같고, 막 약간. 통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면 되게 말랐어요. 아 근데 방금 지나가는데 외국인 어떤 어린 남자랑 그게 한 스무 살 남자랑 외국인이랑 어, 아. 지나갔는데 존나 멋있다. 너 외국인 만나본 적 있냐? 아니, 많이 만나면 백인 만나보고 싶어, 흑인 만나보고 싶어, 아니 뭐 다른 동양인? 아니 너 그렇게 좋아해? 어? 아니 그냥 만나보고 싶다는 거지. 아 그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거야? 아 그렇지 경험이지. 연애 경험이지. 왜냐면 영어 배울 수 있잖아. 오빠야 주먹 크다. 진짜 하지 말자 오늘은. 오늘이 아 근데 진짜 외국인을 만나면 여자는 확 다르겠네. 오빠는 만나본 적 있어? 외국인? 나 없지. 아 진짜? 나 외국인이랑 해본 적도 없다. 뽀뽀. 아니 외국인이랑 당연히 안 사귀었으니까 해본 적이 없어야지. 네, 그 중학교 1학년 때 유학 갔다 왔거든? 어? 1년. 어. 근데 그때 너무 어렸어. 어려서? 어려서 그냥 사귀진 않고 하기만 했다고? 아니 그런 적이 없다고. 아 그래? 근데 대박 사건은 있잖아. 뭔데? 내가 그때 중학교로 다니고 있었고 옆에 같이 고등학교까지 붙어있는 곳이었거든? 어. 근데 체육관을 같이 썼어. 어. 근데 그 뭐지? 체육관 탈의실에 갔는데 여자 팬티 벗겨져 있어.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고? 어. 벗어서 이렇게 있었다고? 어. 그래서? 그래서 그 집에 두고 갔지. 그게 뭐가 놀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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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립이지. 아씨. 아 팬티를 벗겼다가는 몰라도 지금 벗어져 있는 팬티를 그래 지 혼자 벗겨져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친구들끼리 어. 한국 친구랑 놀았거든? 어. 그 친구들끼리 와 뭐라고 와 야 진짜 고등학생 되면 개쩔어지나보다. 개쩔어지나보다가 뭐야. 아니 브라도 아니고 팬티를 보고 뭘 쩔어지냐는 걸 알아. 아니 좀 거기에 팬티만 딱 딸랑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남자 다리치료였단 말이야. 뭐야 무서운데? 학교에서 AVI 개쩐다 진짜. 어딘데? 어디였어 오빠 나라가? 나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오클랜드. 근데 뉴질랜드 갔을 때 막 안 그랬어? 뭐? 한국인들 싫어하고 막 그러잖아. 아 인종차별 어디가 나 있어? 아 진짜? 그래서 차별 당했어 오빠도? 어. 진짜? 나 코를 때려주지 그랬어. 그 학교에서 최초로 어머니 한국 계시잖아. 근데 어머니 한국에서 소환 당했다. 아? 어 진짜? 어 뉴질랜드로. 우와. 학부모 상담. 미쳤어. 그런 건데? 왜 그랬냐면 나한테 맨날 나랑 사이 나쁜 애가 있었는데 걔가 나한테 인종차별로 맨날 욕하고 그랬었거든? 걔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걔는 그 뉴질랜드? 어 키위. 키위? 그 나라 사람을 키위라 그래. 어허, 그 나라 백인을. 우와, 우와, 우와. 그것도 약간 그거야? 놀리는 단어야? 아니면? 아니 진짜 키위. 키위? 키위라고 얘기해. 뉴질랜드에 키위가 세 종류가 있는데 사람 그리고 과일 그리고 새 어
해에? 새가 많아? 아니 새 키위라는 종류의 새가 있어. 뉴질랜드에만 있는. 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멋있다 오빠. 오빠 유명하지? 오 몰라 멋있네. 아 요즘 지나다니면 사진 많이 찍어달라고 그래. 미치겠다 진짜. 나 그래서 등에 그거 붙이고 다닐라고. 뭐라고? 사인은 나중에. 아 진짜 와 개극혐. 아니 근데 팬분들이 되게 좀 약간 뭐 팬분들도 자연스럽고 오빠도 자연스럽고 아 팬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친구 이러면서 오 약간 친구 느낌으로. 근데 내가 걔를 왜 때렸냐면 때렸어? 걔가 키미를? 어 맨날 나한테 그냥 나한테 욕하고 지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 엄마한테 뭐라 그랬지? 너희 엄마한테 냄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어 진짜 나도 비슷하네. 나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참았는데 부모님 욕했을 때는 나도 달려들어서 때렸어. 네 어디 갔다 왔는데? 아니 나도 왕따 당했었어. 아. 여중 다닐 때 여자애들 심하거든 그런 거. 왜? 엄청 심해. 그러니까 몰라. 아니, 그러니까 왕따 당한 이유가 뭐야? 아 좀 길어 말하자면. 아니 보통 왕따는 예쁜 애들이 당하던데. 어 그러니까 예쁜 애들. 아 그치. 어. 예쁜 애들이니까 내가 당했지. 예쁜 애들이야 좀 약간 성숙한 애들 이런 애들. 아니 왜냐면은 그 잘 나가는 일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나를 보고 아나 진짜 한국 아이 끝까지 들으세요. 이모 드라마 봤나? 아니 뭘 드라마를 봐. 이모 어머 어이가 없네. 이모 금잔디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 그 남자애가 날 좋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막 무리들 지어서 막 다니잖아. 근데 내가 지나갔는데 야 쟤 누구냐? 괜찮네 라고 한마디 했다가 나 그 다음날부터 번짜 당했어. 어 아, 알겠어. 아유 아 증인 뭐 증인까지 필요해. 내가 왕따 당한 거를 증명하기 위한 증인이 필요해? 어 알겠어. 아니 근데 그때 당시 다 알 거야. 전따 당한 거 이런 건 다 알아 애들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를 수도 있는데 어 어 그랬구나. 아우 진짜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나 좀 약간 너 귀연이 소설 같은 거 본 거 같지? 아니야. 어 알겠어. 아니야고. 자 일단 무당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차 댈 데가 1도 없네. 어어어 나 벌써부터 무섭네. 잠깐만 근데 오빠 이거를 차가 요건물인가? 도키면 안 되니까 좀 주차장 같은 데 없나? 없다. 노현동 빌라 골목 있네. 아니 그 아, 핸드폰이 너무 뜨거운데 여러분들 이거 꺼질 수도 있겠다. 어? 뭐라고? 봉 챙겨가야 되지 않나? 봉? 봉. 본? 어. 에이, 돈 안 받으신다고 했어, 나한테. 아, 근데 돈 있어, 나 있어. 잠깐만, 오빠. 어, 근데 오빠, 무당님이 우리 데리러 나왔어. 아, 진짜? 어, 저기 앞에 계셔. 한복 입고, 잠깐만. 내가 진짜 100% 이상한데. 어. 그분 인스타그램 아이디 안 아, 혹시 모르니까 오빠 돈 좀 뽑아가자, 잠깐만. 아니, 뭐 있다, 아, 됐어, 됐어. 나 이제 30분으로 나온다. 아, 그래? 아, 그래, 미안. 갔다 올게. 아니, 아싸싸. 아, 오빠 돈 많은 거 알아. 오빠 이 자랑질이 심하네, 어? 아이고. 잠시만요. 아, 보살님이라고 해야 돼요? 야, 무당님이 어. 인방갤럼 내줘. 아니, 무슨 인방갤럼, 무슨. 아니, 오빠는 무슨. 뭐야. 우리 예금 출금이 안 돼. 뭐야. 뭐야. 이거 안 돼. 잠시만. 아니, 이게 안 눌려줘요. 아니, 근데 돈 있다니까. 어, 알아서 왔어. 대원한테 물어봐. 아니, 근데. 여기 있다. 응?
마실 거라도. 어,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살게. 아, 네. 아 하지 마. 오빠 더 쓰지 마. 뭐야? 오빠 근데 이거 왜 안 눌려? 개빡쳐 잠깐. 밑에 거 눌러. 어 됐다 됐다. 이게 더위 먹어가지고 기계가 약간 안 되는 것 같아. 아 진짜 안 눌려. 가자 가자. 야, 얘 밖에 기다린다. 아, 그래서 카드 되시겠지 뭐. 카드 어떻게 돼? 오다니 카드 되실 거야. 야, 내가 보살님 선물 사. 아 진짜 오빠 하지 마 진짜로. 아 짜증나. 이상해 씨 초코 우유. 피카츄 아. 딸기 바나나 우유. 아 이거 취소는 되는데. 취소는 되는데 아, 다른 거 안 돼. 오빠도 눌러봤지 안 되지. 지렁이 젤리. 아 진짜 어, 맛있겠다 지렁이 젤리. 곰돌이 젤리. 어,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아 무당님 선물. 몇 살이죠? 모른다니까 나도 가서 여쭤봐야 돼. 아 그래? 되게 젊으신데? 아 맞나? 어 근데 어? 그 맞다 이거 촬영할 때 좀 어, 이게 어 얼굴. 얼굴은 좀 어 안 나오게? 어 내가 어딨나? 어 아니 아까 보니까 좀 어 안 말해도 되나? 어리신 것 같아. 한번 물어보자 가서. 그래? 응. 친구 먹어야 돼. 근데 이제 들어오신 분이 몇 살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여기 맞나? 어? 아니? 이 일로 왜 들어왔는데? 몰라. 여기 왜 왔어 오빠? 오빠가 왔잖아. 어, 오빠가 일로 왔어. 야 갔는데 막 무서워 먹지? 아 내가 그런 거 안 믿는다. 아 진짜 저는 그런 신경 일로 안 써요. 오빠. 아니 나오셨다며. 어. 어디? 어디 가셨지? 잠깐만 한복 입으신 분인데? 어디 그 무당님 아저씨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신데? 뭘 아니 아니야 있었어 진짜로 진짜 한복 입고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귀신 맞나? 아 웃기지 마. 귀신 맞나? 아니야. 아 진짜 무슨 어 네네네 잠시만요 이랬잖아요 저 아까 방송에서요. 아 네네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엿먹어 귀신 분이에요. 아니야, 저분 본 거 맞아. 네. 어, 보고 계셨구나. 방풀 하시고 계셨구나. 반갑습니다. 네. 신발이 좋은 거 신으시네요. 네? 신발 좋은 거. 네, 저 좋은 거 신으시네요. 저게 뭔데? 저거? 어. 있어. 안녕하세요. 맥주. 어, 혹시, 오. 우와. 우와, 들어가도 돼요? 아, 안녕하세요. 들어가서 먼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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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집 좀, 예. 와. 어머, 너무,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다란다. 여러분, 대박인데요, 이거? 오. 어떻게 돼? 여기가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신전? 야, 아, 예. 와, 씨, 와. 어머. 어, 저 차는 뭐죠? 손님이 이제 차 네. 오신 거예요. 아, 선물 이렇게 주신 건가? 오, 대박이다. 오, 씨. 신전. 신전 맞잖아요, 신전. 얼굴 넣으시겠다. 오, 네네네. 자, 예. 오, 네. 한번 앉으시면 돼요. 어, 이게 향 냄새인가? 되게, 네. 오, 향이 나네. 오늘 오신다고. 예. 어. 멘트까지 완벽하시네. 잠시만, 일단 앉을게요, 근데. 아, 저 이분들 처음 와봐가지고 좀 약간 무서워가지고. 잠시 백. 아이고. 방금까지 보고 계셨어요? 네, 오늘 이제 손님이에요. 오. 어제 아, 저는 거의 다 새벽까지 해서. 아 그래요? 네. 그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냐고 케이 오빠가. 31살이에요. 아, 오. 저랑 한 살 차이 나시나요? 네. 네. 철구랑 동갑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네. 철구님도 아시나 보네. 저 원래 네. 리니지 했었거든요. 제가 리니지 BJ였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리니지 M BJ였어요. 아 네. 저 리니지 합니다. 아 근데 저는 리니지 M 하고 있어요.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하는데 아니 BJ 하다가 네.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아, 그럼 BJ 하실 때도 이렇게 좀 이런 관련 일을 하셨었어요? 아니요 이제 제가 신내림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오 신기하다. 그
문 꿇고 앉아있지. 아, 네. 아, 편하게 앉으세요. 아, 네, 네,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마시시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음료수 좀 드릴까요? 아, 아니요. 사온 거 물은 될 것 같은데. 그 빚이 원래 명이 뭐셨죠? 제가 아까 전에 드렸는데, 그 별풍선도. 한량이라고. 아, 한량. 이제 한량. 근데 지금은 있어요? 방송했던 거 다 삭제시키고 아이디도 아예 삭제했나요? 아이디는 그대로 있고요. 아~ 다 계정만 삭제시켰어요. 안에 방송했던 것만. 아 그렇다. 아니 근데 원래 그 내림받으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더 막 이렇게 잘 이제 원래 내림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네. 예 아니요로만 거의 대답을 해요. 아~ 이제 뭔가를 물어봤을 때 예 아니요로만. 근데 이제 원래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했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네. 요즘에 무속인들이 너무 왜곡된 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다시 알아갔으면 좋겠어서 기독교나 아니 불교보다 저희가 더 종교가 더 오래된 거거든요. 단군 때부터 있었으니까 네. 흔하게 알고 있는 일반 일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고 있는 행동들이 네. 무속인과 연관되어 있는 행동들이 많아요. 어떤 거, 어때요? 뭐, 아까 어제 파이님 그 컨텐츠 공지 보니까 한 분께서 얘기를 하셨죠? 예, 예, 예. 그, 케이님 손금이 남다르다고 양쪽 다 그런 거. 아니, 한쪽 아니에요. 왼쪽은요. 왼쪽 어떻게 생기셨나요? 저 막금. 예, 그쵸. 저도 막금이 뭐야? 이렇게 돼 있고. 아, 막금. 저는 양쪽 다. 아, 양쪽 다 막금. 근데요, 막금이 뭐예요? 막금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손금. 네네. 막진 손금이라 해서 이게 옛날에 저렇게 보시면 저쪽에 계시는 두 번째 사진 계시는 분이 네. 그 막진 손금을 가지고 계시는 장군님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나란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일을 안 하신 분들은 부자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완전 깡 거지가 되는 사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런 손금을 쥐고 있죠. 네. 일단은 뭐 궁금하신 거는 물어보셔도 되고, 네네네. 뭐, 점을 봐달라면 점을 봐드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얼굴이 나와야, 네. 아까 말씀드린 방송 컨텐츠 좀 될 텐데, 제가 왜냐면 무속인, 저는 유달리 저희 집안 자체가 네. 공무원 집안이다 보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얼굴을 못 내밀어요. 네네네네. 네. 그거 괜찮아요, 그럼.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아, 이런 데서 웃는 거 아니라고요? 웃어도 돼요. 웃으면 너무 딱딱하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네. 계시는 분들도 다 저희 친조상님들이고 하니까 아, 네, 네. 내 조상을 모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딱딱하게 질문 하나만 아, 네. 안 딱딱하게 질문 하나만 드려도 네. 혹시 인방계일 보셨나요? 인방계일이 뭐예요? 네, 케이님 방송은 네. 최근에 이틀 봤어요. 아. 네, 케이님 방송할 때도 며칠 전에 그 연보성님한테 별풍선 네네. 싸드린 5만 5천, 아니, 500개인가? 네. 500개인가? 5만 5천 원이 얼마죠? 5만 5천 원이 500개. 500개요, 네, 500개. 제가 싸드리는 것 같은데. 아, 네, 최근에 아. 보고 해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K님은 한 번씩 지나갈 때만 봐요. 아, 그래요? 차 지나갈 때. 아, 차 지나갈 때. 아, 우와! 아, 여기도 많이 다녔어? 아, 뭐, 강남에. 아니, 여기 강남에 있으면 아, 저도 K님 보다는 좋지 않지만 아~ 하고 다녀서 근데 형님은 원래 그 전에 직업은 뭐예요? 원래 사당에서 네. 이제 군수물자 아시죠? 예 군수물자 납품하는 법인에서 대표였어요. 우와 군대 예, 군대 이제 식자재 납품하는 아 근데 그건 접으셨나요? 이 일 때문에? 망했죠. 아 그러니까 무당이 되려고 네. 많이 이렇게 통장에 한 달에 돈을 3천을 받든 4천을 벌든 간에 네.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왜요? 저 그거 이유 압니다. 예, 잠깐 제가 무음으로 좀 할게요. 어, 네네네. 리니션스 그런 거 아, 그게 아니라 술을 먹고 놀아도 아, 네네. 통장에 돈이 일정량 있고 아, 네네. 술을 안 먹고 놀아도 네. 통장에 그 딱 그만큼의 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저희 집안이 다 공무원, 저희 할아버지부터 해서 네. 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이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세습이 되는데 제가 저는 원래 홍대 나왔거든요. 네. 패션지안학과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원치 않으셨던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시는 분들 얼굴이 많죠. 네네네. 그런가요? 예. 네네네.
그런 쪽에서 종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여기 앉게끔 해서 이분들을 모시게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모였던 거다? 예. 아, 그래요? 그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한데 네. 좀 BJ 중에 메이저 BJ분들의 미래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근데 K님은 제가 전 보면 K님 오늘 방송 파이님 방송 정지당할 것 같은데? 어 왜요? 혹시 먼저 보셨어요? 네? 어 이거 미리 그거 보내셨는데 네. 보내시긴 하셨는데 제가 그건 안 봤어요 아예. 네, 왜냐면 아. 저희는 사주 푸는 사람이 아니라 신점 보는 사람들이라 네. 그거를 미리 보게 되면은 네. 혼란이 와서 오. 그냥 딱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무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관이라는 데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철학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관상을 보거나 네. 이제 이렇게 막 책으로 풀어 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철학관에서 하는 거고 신점을 받은 사람들은 굳이 사주를 말해주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사주가 다 나와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 말씀을 하실 게 좀 약간 자극적인 거라는 응? 말씀이시죠? 자극적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파이님을 봤을 때랑 방송으로 봤을 때랑 예, 실제로 예. 봤을 때랑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아, 하고 케이님은 네. 캠빨인가요? 아니 이제 뭐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한테 네. 이제 다른 거는 그분들의 사주는 네. 중요하지 않고 네. 몇 년생인지 어머네 그분은 네, 몇 년생인지만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굴만 알면은 아.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어, 그럼 파이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보이는 것들. 무서운데? 어, 네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오, 네네. 여기, 저기만 적어줄래요? 어떤 거요? 본명만? 본명이요? 아, 네네네. 본명하고 어디다가 적어드릴까요?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아, 예. 근데 한 손에는 방울 드시고 한 손에 시카를 드셨는데 네.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방울을 무속인들도 여러 무속인이 있어요. 네. BJ분들도 무슨 방송을 하냐 틀리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드는 방울은 네. 천신을 뜻해요. 하늘의 신을 옥황상제나 네. 이런 천신을 따른다는 뜻이고 네. 밑으로 논다는 건 지신을 따르는 거예요. 네. 지신이라는 거는 이제 죽은 군웅신이라 저승 전쟁을 하다가 칼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양꽃이라는 걸 해요. 네네. 한양꽃이라는 걸 하고 네. 이거는 제가 다른 무속인들보다 집에 작두가 많아요. 오. 제가 여기도 지금 작두가 있고 아, 네. 저쪽에도 작두가 있는데 이 작두를 이것도 이제 작두 속에 속한 건데 네. 이제 대충 한번 만져보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날카로워요, 엄청? 한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오, 이거 나오세요? 그냥, 여, 예, 나오셔서 손만 살짝 올려만 주세요. 빌 수도 있어서. 아, 네. 오, 네네네. 예. 오, 네네. 근데 이게 작두신이 쓰는 건데, 저는 신내림 받을 때부터 작두를 탔어요. 아, 그렇구나. 예, 신내림 받을 때 작두를 타고, 네. 여기 법당 생긴 지 3개월 됐어요. 저는 1호점이, 여기가 2호점이에요. 1호점 아, 따로 있어요. 아. 자, 몇 년생이시죠? 93년생이요. 네. 아, 아니요, 92년생이요. 네. 네. 이거는 그니까, 진짜 실제 태어난 거 말씀드리죠. 네, 몇 월이세요? 월도 중요해요. 왜냐면, 12월이요. 12월이요? 예, 예. 이게 음력으로 12월인가요? 아니요, 양력. 양력으로 12월이세요? 네. 그러면 92년생이 맞네요? 예, 예, 맞아요. 아, 방송 나이가 아니고, 예. 실제로 태어난 거예요. 오. 금년에 작년에까지만 해도 잘 됐어요. 그래도 제가 네. 네 작년에까지만 해도 새로운 뭔가는 없었어도 그냥 본인에 대한 장점이라는 게 있어서 잘 됐는데 요번에 그 장점에 대해서 갈 길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네. 뭐 이쪽의 일이든지 다른 쪽 일이라도 상관없어. 근데 한 가지 한 우물을 파고 쭉 갔어야 되는데 아, 네. 이거를 가지 않고 계속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뭔가를 도전을 하려고 해. 근데 이게 남들이 알아주기에는 남들의 생각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이 사람? 근데 또 그래. 남들이 보는 관점에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남들이 보는 관점에서 안 될 때는 네.
조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나, 좀 독특한 면이 있어. 아 제가요? 네. 선생님 이거 제가 파이한테 한 시간 전에 했던 말. 뭐라고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한 시간 죄송한데 한 시간 전에는 네. 자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자고 있다가 네네네. 아까 저 보자마자 지금 오늘 부랴부랴 막 늦잠 자가지고 와가지고 아. 이제 네, 일단은 네, 뭐, 일단 네. 들어보고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좀 중요한데 어, 요즘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 부모님한테 도움도 좀 받을 때가 있을 거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B라는 부분이 있죠. 연애 아,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연애겠죠. 근데 왜 B예요? 네? 여기서 다 얘기하면. 아, 어,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 안 돼, 안 돼. 지금 여기 아오 하잖아요. 아유, 해보세요. 네. 아, 네, 연애라는 게 있는데, 연애 수가 네. 보여요, 일단은요. 아, 어, 연애 수가 네. 보인다고요? 네. 연애는 연애 운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일단 연애 운이 있는데, 네. 그 연애 운 자체가 본인이 네. 생각을 했었을 때, 진지한 네. 연애가 아닌 것 같아. 네, 상대방이 돌아오는 상대방이 본인한테 오는 사람은 네. 진지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아니면 제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한테 올 때. 아, 네네네. 네, 파이님한테 남자가 파이님한테 나 파이님 좋아요라고 왔는데 네. 그게 진지한 면이 없다고 일단 첫 번째로는. 네? 근데 그거에 대해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긴 해. 이제는 조금은 지나서 이제 누가 나한테 연락을 오고 장난을 치고 뭘 하든 간에 원체 성격 자체가 그래서는 몰라도. 좀 그걸 잘 넘기는 면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게 한편으로 안 좋은 게 그 사람이 진지한 마음이 일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케이님 같이 예? 겉으로는 엄청 아닌 척 하면서도 예? 뭐 쿨한 척 하고 뭔가 남들한테는 이제 흔하게 말하면은 보여주기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은 케이님도 속은 뭔가 아픔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뭔가 상처라는 게 있고. 또 상처를 받을까봐 오히려 더 설렁설렁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진지하게 뭔가를 얘기했었을 때 그 돌아오는 파장이 걱정돼서 그런 거 있는데 파이널 다가오는 그분들은 네. 아직까지는 금년에는 네. 금년 한 10월까지는 진지함이 없습니다. 10월까지요? 네. 근데 파이님 좀 요즘에 네. 아 이런 남자면 좀 좋겠다라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어요 지금. 네, 그쵸? 아, 이렇게 아, 한 번씩 아, 보시면서 네. 조금 이 남자 정도면 네. 근데 그분이 뭐 능력이 좋거나 네. 아니면 이런 분들이 아니야. 그냥 아, 네. 진짜 순수하게 누군가를 네? 바라보는 시야가 좀 있어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면 금년 8월 정도 되면은 본인의 갈피를 좀 잡을 거야. 8월이요? 근데 이거 BJ로서만의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를 따로 어?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진짜요? 네. 왜 그냥 컨텐츠로만 해서 이것저것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방송 얼핏 봤는데 뭐 내가 뭐 귀신이 씌어 있다. 아, 네네네. 네, 내가 뭐 이런 게 있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 나쁜 건 아니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 저요? 네. 아, 저한테. 네, 나쁜 건 그런 건 없으니까. 아, 없어요, 진짜로? 네, 없어요. 그래요? 아, 근데 이름이 제가 막 쓰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되게 꼬였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바꾸라고. 아, 이름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한자가 좀. 네, 강씨잖아요, 어쨌든. 아, 네네. 네, 강씨. 강씨라는 거. 네네네. 강씨, 진주 강씨죠? 아니요, 아니요. 어디 강씨인가요? 신청 강씨. 예, 네, 원래 강씨 사주가 네. 옛날부터 최 씨랑 강 씨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는 풀한포기가 안전한다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남들 말을 절대 듣지를 않아. 제가요? 아까 케이님이 얘기하셨는데 절대 제발 그것 좀 하지 말아라. 어? 뭐 좀 하라 말아라 하시는데 안 하는데, 절대 듣질 않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 계속. 그런데 지금 내가 뭘 씌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고집이 씌인 거야 그냥. 아, 내 고집에? 네, 내 고집에 소름 돋아. 어, 남들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 남들이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생각을 하고 행동을 네. 하는 거거든. 근데 남들이 말해주는 거는 잠시 잠깐이야. 그거를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고집이 세. 그래서 남자를 고를 때도 그냥 누군가를 만나고 노는 거는 좋아. 네. 에? 근데 할렐레 팔렐레야 그때는 네. 집에 와서 내 남자를 고를 때는 네. 엄청 고집이 세. 그게 네. 무슨 말이에요?
내 남자를 고를 때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가는 거야. 오케이. K님은 궁금한 거 없어요? 아 저는 그냥 말씀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저는 끝난 거죠. 그거는 뭐 따로 궁금하신 건 따로 처음에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예. 저는 오케이 오빠 하고 그 적어주세요. 네네. 아 오. 월까지만 적어주시고요. 네네. 뭐 따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해 주시고 뭐 추가적으로 근데 이거 안 나오는 네. 제 만년필을 써본 적이 없어 나도 이게 금방금방 말라요. 처음에 초입.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막 강 씨가 원래 그런가요? 강 씨가 원래 근데 약간 원래 강 씨랑 최 씨가 엄청 세요. 저희 어머니 강 씨인데 고집 별로 없으신데. 아드님한테 고집이 없으시겠죠. 아, 그런 것도. 한 분 더 있지 않아요? 궁금하신 분? 한 분 더 궁금하신 분 있지 않아요? 아니, 없어요. 이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한 분 더 있어, 있는데, 예. 지금 여기서 방송이니까 그런 건데, 제가 이 한 분 말씀해드리면은, 그냥 예. 편하게 하셔도 돼요. 뭐, 저도. 있는데 뭐 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음력인가요? 양력인가요? 양력이요. 예. 무슨 띠죠? 저 뱀띠입니다. 뱀띠? 우리 언니랑 동갑이 있구나. 89년생 뱀띠요? 네. 그리고 90년생이면은 날띠네요. 예. 제일 친해요? 아! 예? 예, 예 친합니다. 예, 나 이분부터 받으려 될까요? 예, 예. 그, 생년월일 안 알려주세요. 생일? 아, 괜찮아요? 이분 저기, 제가 어제 처음 봤어요. 네. 그 모자 쓰고 계시던 예, 분이에요. 예. 이분 예. 원래 좀 그런 건 있어. 어떤 이분은 근데 내가 생긴 걸 봤잖아요. 예. 생긴 거와 다르게 예. 엄청 좀 편력주의자야. 여성 편력주의자. 네. 여성에 대해서 네. 엄청 많이 관찰을 많이 해. 여성에 대해서 관찰도 많이 하는 편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는 나 상남자네 완전. 예, 좀 상남. 여자 없으면 우울한데 남자 많이 있는 남자도 많이 있어야 되고 예. 항상 그리고 남자들 편에서 중립이야. 뭐 앞에서 우두머리를 하지도 않고 예. 밑으로 처지지도 않고 예. 가운데 항상 조율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예. 조율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분 혼자서는 절대 연애가 안 돼요. 연애가요? 예 연애가 안 돼요. 혼자 이분은 누가 도와줘야 돼. 누가 소개를 시켜주고 누가 분위기를 맞춰주고 누군가 뭔가를 해줘야지. 근데 잘 참 얻어 걸려요 사주 자체가. 아, 돈도 마찬가지야. 예. 지금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예. 좀 얻어 걸리는 맛에 일을 해. 나 혼자의 일을 했었을 때는 잘 되진 않아. 그렇게 많진 않아. 어제 600달이더라고요. 예. 근데 600달이라는 게 600명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혼자 하는데. 예. 근데 원래 이분도 방송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나 이분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이분은 엄청 라인을 잘 탔어. 라인이요? 라인이 엄청 잘 탔는데 줄을 잘 탔다고 그러지. 네. 이 사람을 도와 이 사람을 또 뭔가 말하자면 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하는데 내가 이제 주로 보는 사람이 이제 김성태랑 깨박이를 많이 봐요. 네. 저희 거의 열흘 편이에요 이 두 사람한테. 네. 네. 근데 이제 그 해적단이 너무 좋아서 네. 그 김성태나 깨박이 너무 좋아서 같이 방송하셨잖아요. 예예예 예, 맞아요. 네. 깨박이 너무 좋아서 깨박이 그 말들이 너무 타고 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보는데 네. 이분은 이제 실력은 아니야. 방송적으로 실력은 없어. 뭐 컨텐츠를 잡거나 아니면 뭔가는 없어. 근데 주변 사람들하고에 대해서 그 융화되는 부분들이 잘 되는 분이에요. 네, 또 근데 잘하면 나중에 돼서 근데 이분이 여자를 오래 못 만나는 분이야.
여자를 항상 오래 못 만나. 어떻게 하셨어? 아, 근데 만나긴 만나는 거예요? 만나긴 만나는데, 길어야 뭐, 한 달도 뭐 못 갈 때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길어야 한 달도 못 가는 것 같고, 뭐, 사생활 자체가, 그리고 좀, 요즘에는 장르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데, 조금 늦어갔죠, 이제. 늦은 시기에 방송을 했던 것 같아. 좀 늦게 이쪽으로 일을 본 것 같아요. 네네네. 늦게 일을 본 것 같고, 네. 예전에 제가 여기 아시는 BJ분들 한 분이 저한테 점을 보러 오셨었어요. 저희도 아는 네, 여자. 남자분이. 오? 남자분 혼자 방송 안 네, 켜고. 그분은 왜냐면 제가 이제 신상을 말하는데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방송 안 켜고요? 로이죠? 이제 어? 그런 분들이, 그분들하고 똑같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에요. 람보르기니 알팔 뭐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점을 보러 오셨는데. 창구라? 아, 그건 말씀 못 드립니다. 아, 예. 예, 근데 오셨는데, 예, 이제, 심적인 토론을 하러 오신 거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다른 BJ들을 따라하려고 해. 그분이요? 예. 뭔가를, 뭐, 좋은 차를 사려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좋은 쪽으로 뭐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편이에요. 요즘에 혼자만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분은 망가져야지 시청자들이 많아요. 아, 보성이요? 네. 아, 다른 BJ를 따라하려고 한다는 게 좀 약간 보여지는 모습에 네, 있어서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그런 분들 많은데 이분은 너무 눈이 높아.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여자 기준점이나 뭐 이런 쪽 일적인 부분이나 눈이 너무 높아요. 높아요. 네. 그게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매니아층만 거의 봐. 맞아요. 예. 일반적인 분들은 안 보시는 것 같아. 예. 이분들 그래서 왜 이분 사주에서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것만 있어요. 어떤? 이 사람이 닮은 사람들만 있어. 아, 주변에. 예. 주변에 이 사람하고 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분. 네.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이 이분이 아닌데. 그런 분이요? 여잔가요? 네. 아니, 저만 궁금해가지고.